나는 작가이자 서평가로 책을 쓰고 온라인 미디어 등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이다. 글쓴 일을 생업으로 삼은 지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전에는 광고를 제작했고, 그보다 전인 1980년대 초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 백수나 다름이 없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이 수입의 대부분이라서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였던 1980년대는 소비가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분위기였다. 사회 전체가 들떠있기 그지없었고 거칠애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만 같았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사고 싶은 것 하나 변변히 살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람들을 질투했었던 것 같다. 그랬던 나에게도 1980년대 후반 변화가 찾아왔다. 프리랜서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또래보다 몇년 늦긴 했지만 취직을 한 것이다. 마침 경제의 거품이 절정이던 시대였다. 나는 아주 쉽게 취직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보람 있는 일자리와 당시의 시세로도 나쁘지 않은 수입을 손에 쥘수 있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모순이 생겨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낭비가 너무 심하다며 비아냥거렸던 내가 돈이 생기자 그간 억눌려 왔던 무력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것이다.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여 밤낮 없이 물건을 사들였다.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을 갖고 싶은 것에 집착했었다. 그렇게 이것저것 사들이기만 하다 보니 방은 점점 물건으로 넘쳐났고 조금도 쾌적하지 않았다. 먼지는 쌓이고 청소도 하기 힘들었다. 어느 틈에 좁아진 공간만큼이나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졌다. 그렇게 물건이 많아지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차츰 늘어나자 나는 큰 마음 먹고 짐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내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하나씩 처분해 갔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차츰 없애나가자 나는 생활이 얼마나 쾌적해지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방을 물건으로 채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물건을 비롯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요와 불필요를 고찰하며 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자연스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물건을 줄이고 심플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리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 이를 실천하며 자기만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흔히들 미니멀리즘이라 하면 금욕적이고 새하얀 벽, 가구가 전혀 없는 방, 금검 절약 등을 떠올리지만 이런 극단적이고 힘든 생활이 미니멀리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미니멀리즘은 인간을 도리어 숨막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물건이 없어야 쾌적하게 살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이상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평온하게 생활하기란 불가능하고 살다 보면 물건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늘어나는 물건을 부정하기보다는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하여 진정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스마트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적어도 내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니멀리즘이다. 물건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나는 오래전 이 말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레코드에 관심이 많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좋아하는 레코드를 사 모았었다. 또 중학교 3학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건 순전히 강렬한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입고 싶은 옷, 기타, 레코드 등 사고 싶은 게 어찌나 많았던지, 그칠 줄 모르는 무력 앞에서 나는 좌우지간 보이는 족족 사서 모았었다.
그때 나는 물건이 늘어나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었던 것 같다. 게다가 그 시절 우리 집은 아버지가 책을 만드는 편집자여서 집안에는 책 또한 넘쳐났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했지만 그때는 그런 생활이 일상이라 별로 불편한 줄도 몰랐었다.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을 상황이 크게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불을 부주의하게 다룬 바람에 집이 홀랑 타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아무런 징조도 없이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불타버린 방 한구석에서 새까만 숱이 된 내가 아끼던 기타의 형체를 발견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를 생각하면 소유하는 많은 물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만 같다. 어느 날 외출한 곳에서 뜻밖의 비를 만났다. 큰 비는 아니었으나 우산이 없으면 신경 쓰이는 양이라서 편의점에서 저렴한 비닐 우산을 샀다. 그렇게 그날 우리 집에는 비닐 우산이 하나 더 늘어났다. 비가 오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비닐 우산을 사게 되니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비닐 우산과 같은 낭비가 의외로 많다. 그 중에 한 예가 100엔숍에서 팔리는 상품이다. 어쨌든 저렴하니까 잘못 사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부담 없이 사게 되는 100엔숍 쇼핑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하지만 나는 목적도 없이 매장 안에 돌아다니며 재미있어 보이는 물건을 찾아내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가서 사는데도 뭔가를 산 후에는 결과적으로 괜히 샀어 낭비하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재미있어 보이는 물건을 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엔숍의 습관적인 쇼핑은 쓸데없이 사서 낭비하는 물건이 늘어나기 쉬울 것이다. 목적이 있든 없든 낭비는 역시 낭비다. 비닐 우산이든 100엔숍 상품이든 싸다고 사들인 것들이 결국엔 필요 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물론 저렴한 상품을 사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주변에도 화장품이나 자파 등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싸고 예쁜 것을 골라 알뜰히 사용하는 이들이 꽤 있고 그 모습은 아주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렴한 물건이라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말 싼 물건일지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액을 떠나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낭비를 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회사를 다닐 때 내 책상에는 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책상 자체는 크기가 넉넉하고 수납도 충분했지만 웬일인지 책상 위 물건들은 계속 증식되는 느낌이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 간신히 확보해 놓은 공간에서 나는 늘 몸을 웅크린 채 깨작깨작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쓸 수 있게 놔두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던 것만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무슨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을 단순화하기 시작하며 나는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다고 느낄 때면 5분이든 10분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만들었다. 짧게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일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곳만이라도 간단히 정리한다는 개념이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본격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나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곧바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살짝만이라도 치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짧은 정리 습관만으로도 책상과 그 주변은 말끔해진다.
또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바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 책상에 서류가 쌓이고 물건이 쌓이는 것이다. 잠깐씩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딘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해소할 수 있고 주위가 깔끔하게 정리되니 기분도 당연히 상쾌해진다. 물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건 겉보기에 깨끗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감각은 길러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변이 점점 더 쾌적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이 전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을 쭉 빼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참 기묘한 광경이다. 우리들의 하루가 스마트폰의 기능과 앱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두려운 점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과몰입되어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가령 뉴스를 확인하려 앱을 열었다가도 타이틀이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보면 클릭하게 되고 그렇게 의도치 않은 정보 속에 빠져들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분명 건설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염려되는 점은 이러한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꼭 끼고 지낼 필요는 없다. 하루 중 잠깐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보자. 전화통화도 인터넷도 불가능한 상태를 잠시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잠시 멀어지기만 해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한다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향과 맛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도치 않아도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앱들, 할인 소식을 쉴 새 없이 알리는 쇼핑몰 등 나의 스마트폰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앱도 정리해보자. 물론 평소 빈번하게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없애보고 필요해지면 다시 다운로드하면 되는 것이니 일단 몇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앱을 몇 가지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대답한다. 무슨 종교에 몸담은 사람의 대답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의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지는 고작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했던 일상이 붕괴되면서부터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만 홀로 계시게 할 수가 없어 본가로 돌아가 고액의 주택 융자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설상가상으로 나의 주 수입원이었던 일거리마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나는 수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작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로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는 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됐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채웠고 세상 속에 머리가 비상하고 요령도 좋아서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한없이 부러워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처세에 능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해내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내 나는 이 고난을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리기 위한 대전제로 여기고 일단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내자고 다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 어떻게든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 보자 결의를 다진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든 살아있는 이상 그 삶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한다. 나 또한 결코 쉽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은 끝내 잘 풀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며 많은 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취하려 가지려 안간힘을 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남들보다 더 앞서 행동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별해낼 줄 아는 힘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99%를 버리는 일만큼이나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1%를 지켜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나를 필요하게 만드는 군더더기는 덜어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1%를 선택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들이 당신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